주원 씨는 박준현 씨가 꼭 신생아 같다고요? 뭐라고? 네? 아, 근데 진짜 신생아 같은 느낌도 있어요. 저는 아니 또 누나가 너무 귀여운데 누나가 또 저희 공연 장면 중에 누나가 딱 앙상블들이랑 딱 이렇게 손을 촥 피는 씬이 있어요. 누나 손이 너무 귀여워. 그러네. 나도 손이 이렇게 착 폈는데 손을 주목했어요. 손이 귀여워. 손이 작았어. 귀여워. 손이 왜 이렇게 작으셔? 이거 딱 하는데 손이 너무 귀여워. 그 약간 신생아 손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장면만 보면 그때 제가 라디오스타 5년 전에 나왔을 때도 네. 오빠가 어우 손이 왜 이렇게 귀엽냐고 그때 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저 손을 5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우리 준현 씨 아주 손이 참 이쁘네. 손이요? 어 손이 손이 엄청 이쁘네. 손이 너무 귀엽다. 애기 손이야. 아니 손이 진짜 귀엽지다. 작아요. 아 작은데 너무 작네. 귀엽네. 손이 원래 작죠? 원래 작고 발도 원래 작고. 아 그래요? 손발이 작고 몸은 크고 힘들어요. 아 손이 너무 이쁘시네요. 혹시 손 성에 있으신 거 아니야? 그런 건 없어요. 봐서 얘기하는 거예요. 손으로 오밀점을 이렇게 음식하는 거잖아요. 작은 손으로 홍기김치 담그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아, 손만 보면 진짜 아우 쟤는 참 쇼녀구나 이러겠어. 무슨 네. 느낌? 아니 엄마를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하는구나. 작은 아이가 이렇게 최종 씨 역할 한번 해봤고 박준현 씨는 이번에 처음 연습 들어가서 제가 7년 전에 오디션을 안 봤거든요. 그때 고만했었어. 아하. 근데 이제 요 바로 전 작품이 맘마미아였어요. 제가 이제 맘마미아의 제일 친한 친구 로지 역할. 근데 이제 공연을 하면서 제가 그냥 준현이한테 이런 작품인데 너 하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했더니 아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계속 공연하면서 준현아 지원서 넣었어? 그랬더니 아직 안 넣었는데요? 막 이러고 아니 근데 오디션 이후로 왜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시큰둥했던 거예요? 그때는요 제가 레미제라블 하고 있어가지고 네. 바빴어요. 바빠서 아니게 어깨가 뭐가 아예 들어갔었네. 거만했었죠. 그리고 그때는 그 뭐지 오디션을 볼 준비가 해야 되는데 이게 노래가 어렵더라고요. 노래 한번 들어보고 아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포기한 것도 있었지요. 이번에는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뮤지컬계에서 박준현 씨가 대단한 거 보죠? 그럼요. 섭외하기 힘들죠. 어 그래요? 그렇진 않아. 나 지금 저 재밌게 하려고 과장한 건데. 부여 역할이 정해져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 라인이 몇 명 없고요. 필터 라인이 몇 명 없고 또 이제 얼굴도 좀 이쁘고 이런 면이 없어요. 얼굴형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거든. 정신이 없어. 뮤지컬 레슨을 10년 이상 했나요? 네. 뮤지컬 지망생들이나 이제 뮤지컬 활동하는 친구들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노래를 한 번씩 부르고 가는 거예요. 그냥 한 시간 정도. 그거를 한 10년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가르쳤다기보다는 그냥 칭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엄마이와 부르면 잘한다. 없어 보이는데요. 아, 진짜. 기술적으로 뭐 이렇게 가르쳐주는 네. 영화 없고 그런... 그냥 아우 그래 그거야. 잘했어. 그런데 그게 10년 이상 하려면 야 근데 있잖아. 근데 애들이 그렇게 하면 늘어요. 맞아. 아, 그래요? 어, 지금 아이가 막 노래가 안 나오는데 막 노래 소리가 막 나오니까 그게 소문이 난 거예요. 아. 주면 선생님 노래를 잘 가르친다고. 아. 그래서 한 명이 동국대 무슨 연극영화과 한 명이면 걔가 한 명을 물고 오고 걔가 또 한 명을 물고 오고 피라미드. 바닷가처럼 그래서 막 하루에 막 열 몇 명씩 라이브 막 하는데. 아, 돈 많이 벌었어요? 에이, 고딱지 막. 진짜 10명인데 그래도 차비 벌고 정도 일 없을 때 아무리 코딱지는데 10명이 보이면 연극하던 시절에 뭐 별별 알바를 다 해봤다고요? 제가 다 해봤죠. 저는 닭갈비 볶아주는 거 그다음에 볶아주는 뭐 것만 제가 일단 앞치마를 매잖아 그러면 비주얼이 좀 확실하거든요. 주인인 줄 알죠? 주인인 줄 알아요. 사장님이잖아요. 이거 메고 가서 닭을 막 볶아주는데 뭐 그럼 뭐 노하우가 있어야 되나? 아니 그냥 볶는데 되게 맛있게
침을 흘리면서. 매일이 침을. 그래. 와, 이거 하나 맛있겠다. 와, 이거 얼마나 맛있는 거야. 조카도요, 그러면은 되게 맛있게 먹고. 그런 것도 하고. 제일 힘들었던 건 뭐예요? 주유소에서 이제 막 비가 오면은 습기가 차잖아요. 네, 네. 뭘 칙칙 풀어줘요. 네, 네. 칙칙 풀어주면은 막 닦아줘요. 근데 이게 별로 좋은 제품이 아니야. 습기가 잘 안 지워져. 근데 그냥 열심히 막 닦잖아요. 그러면 막 사줘요. 하나에 만 원씩 이런 거. 그러면 이게 되게 간쓰리게 다 내줘야 되고. 보세요, 보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저 보살이 손으로 이렇게 닦고 있어요. 손만 보면서, 아, 애기가. 애기가 고생하네. 제가 좀 안쓰러웠는지 제품 그래 손이 안쓰러워서 그랬던 거야. 손이 손부터 이렇게 쓱 들어서 닦으니까 그게 괜찮네. 아이고. 요즘 경제관념이 뭐 제로예요? 없어요.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요. 아니, 돈도 없잖아. 돈도 없고. 그러니까. 네. 경제관념도 없고. 저는 그냥 다 맡겼어요. 용돈 탔어요. 남편한테. 아. 한 달에 얼마 정도? 그냥 써요. 용돈이야? 나 그럼 대리라냐? 혼신이라는 사람 아니야? 그냥 쓰고 그냥 얼마 이렇게 결제 받고 그렇게 해요. 낫더라고요. 오히려 남편분이 꼼꼼하시나 보죠? 꼼꼼하세요. 그래? 남편이 꼼꼼하시고 저는 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남편분이 어떤 일을 하길래 꼼꼼해? 저희 남편이 얼마 전까지 기자하다가 지금 그만두고 글쓰러 들어갔어요. 들어가요? 네. 어디로 들어가셨나? 정읍으로. 아, 산으로 좀 들어가셨구나. 정읍으로. 근데 무슨 책을 냈는데 침묵주의보라고 책을 냈는데 그게 이제 황정민 씨 주연으로 네. 드라마가 이제 돼요. 아, 작가예요? 네네네. 오, 남편이? 아, 들어갈만 하시네. 네. 네. 허씨라고 그 드라마가 이제 방송 지금 촬영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허씨? 그 작품으로 백호 임재 문학상을 탔어요. 아, 네. 그 소설을 재밌어요. 근데 상금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냉장고를 바꿨어요. 아하. 아, 이제는 이제 방송 작가로 이제 나서시는 거야?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 소설. 아 소설로. 소설이 잘 되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대단하시네. 그래서 정읍 가셨구나. 네네. 아, 남편이 그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정진영 작가님이세요. 아 정진영 작가님. 왜 적어놓으시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자산이거든. 어, 습관이고. 이 대본은 폐기해. 박지민 씨 남편. 이 연하인가요? 아, 다섯 살? 오. 나이 차이를 뭐 체감을 못해요? 저희 남편이요? 예. 저희 남편이 노안이 일찍 와서. 아, 그런 뜻이에요? 아이고. 네? 아, 그냥 많이 글씨가 안 들어갔으니. 감각 이런 거 아니에요? 저희 남편이 아, 좀 약간 늑수구리 한데 저 만날 당시에 계량 안 보이고 막 이랬었어요. 뭔지 알겠죠? 늑수구리의 극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까지 그러면 나이 긴장이 안 돼. 혼자 나이 긴장이 안 돼. 꼴보기 싫어가지고 갖다 버렸어 다. 근데 남편이 그렇게 좀 외모가 이렇게 나이 들어 보는데 그게 뭐 어떤 또 매력이 있었나 봐요? 우리 남편이요? 아우 5살 어린데 결혼하자 그러니까 바로 한 거예요 그냥. 야, 내 인생의 연하가 이러면서 그래? 세상에 이럴 수가. 아시죠? 아싸 이러면서 아싸. 이 얘기는 정말 제가 많은 인터뷰에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 이렇게 표면으로만 얘기하면 웃긴데 저희 남편이 그냥 결혼하자 그래서 그냥 한 거예요. 그게 더 이상해요. 아싸가 낫지. 아싸가 낫지. 근데 남편이 아니 그냥 결혼하자 한 거야? 네. 그래서 저희는 결혼 알았어 하자 그리고 계속 사귀었어요. 그리고 그냥 한 달 만에 결혼을 했어요. 그럼 지금 얼마 된 거야 지금 결혼한 지? 5년 됐어요. 5년. 아 그렇군요. 그래도 좀 5년 잘 사시는 거 보니까 네, 잘 살고 그러니까. 네. 생각보다 그 본능적인 촉이 괜찮았던 거 같아요. 나쁘지 않습니다.